박태환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박태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메달입니다. 세이브 페이스 금메달 우승입니다. 우승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마린보이 박태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 약물 복용으로 박태환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로 1년 6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받은 메달 6개를 박탈당했다. 청문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풀린 지난 3일 박태환을 찾았다. 선수 자격을 회복한 그에게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박태환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아,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끝나잖아요, 징계가. 인터뷰 안 해요.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올림픽을 앞둔 박태환의 상태는 어떨까? 저기 요새 조금 막 안 좋고 그러니까는 네, 기운도 좀 많이 안 좋고 선수 입장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는 저희도 끝나고 태환이 축하한다고 케이크로 해서 한번 축하 같이 축하하고 파이팅 하고 결의하고 해서 지금 저희는 좋은 분위기로 어떻게든지 이런 분위기가 뭐 상관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박태환 선수가 또 잘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몸 상태는? 아,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게 지금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박태환 선수님 할 수 없는 수영들을 하고 있으니까 훈련에만 전념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리우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대한체육회의 규정대로라면 징계가 끝난 뒤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승인 노민상 감독이 대한수영연맹 비리에 연루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휩싸였다. 제 심정이 지금 알고 못해. 아니,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저도 명예가 있는데 그냥 한 시간에 한 번씩 아니 뉴스 틀게 주시고.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대한수영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공금 횡령, 국가대표 선발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알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중소기업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수영연맹 안에 전무라는 자리가 지금 노른자였고 돈을 가져간 건 다 알았어요. 선수가 선발되는데 몇백만 원을 줘야 된다. 또 대표 선수도 몇백만 원 주고 들어갔다더라. 비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국수영연맹. 그 실태를 고발한다. 2016년 리우올림픽이 14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혹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 발표한 지난 4년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체육단체 전반에서 비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대한수영연맹은 훈련비 횡령, 거액의 뒷돈 상납 행위로 현직 전무이사가 구속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환이라는 월드스타를 배출한 한국 수영계가 사실은 진흙탕과도 같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니 실망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수영체육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어가기 위해선 수영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클럽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BD수첩이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간 말을 아껴왔던 수영 관계자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발 1차전이 열리는 김천 실내수영장. 0.01초로 1년간 갈고 닦아온 노력이 판가름 나는 자리. 하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어딘가 어수선했다. 선수와 학부모들은 요즘 수영장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선수랑 올해 첫 스승생인데 그것 때문에 또 아이들 경기하는데 시합하는데 피해가 오는 게 아닐까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나 어떤 생각 안 좋아하고요. 근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요? 하루 6시간을 모으려고 했는데 장르적으로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한 순간에 공포품이 되는 걸 알면은 그러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대회 기간 동안 대한수영연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4명을 해임했다. 속속 드러나는 수영연맹의 비리에 학부모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육계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영연맹의 자금을 횡령한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연맹 간부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수영연맹 정 전무는 노민상 감독과 박 이사에게 약 3억 2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뒷돈을 건넨 노민상 감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박 이사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증언에 따라 가지고 정 전무한테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은 정 전무는 배임 수재죄가 되고 본인은 배임 증재죄로 지금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았던 돈, 전달했던 돈이 예컨대 그 밑에 감독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목적으로 청탁을 받고 본인이 받고 다시 올린 거라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받은 부분은 배임 수재죄가 되고요. 준 부분은 배임 증재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 전무에게 2억 원이 넘는 뒷돈을 건넨 박 이사. 그는 올림픽 수영장을 대관해 본인의 수영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3시부터 네. 5시까지 하는 그 클럽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을 진행하신다고요? 거기는 수술을 키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려올 수술에서 등록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 수영장에서 사설 수영 강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수영 연맹은 게 국가 체육 단체인데 거기서 정식으로 공문을 왔기 때문에 또 선수도 훈련 목적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현재까지도 이제 그렇게 또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 연맹의 이름을 빌려 대관을 신청한 것.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박 이사는 한 해 동안 약 6,500만 원의 대관료 할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 연맹에서 팀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관리하는 연맹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 소속 팀으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맹 차원에서 공문이 정식으로 왔기 때문에 뭐 사설 클럽이나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랬다면은 사용하는데 그 뭐 제한을 뒀거나 아마 그렇게 적용을 했을 겁니다. 박 이사가 받은 특혜는 바로 정 전무에서 시작됐다. 대한 수영 연맹의 막강한 권력. 정 전무는 14년째 수영연맹 전무를 맡고 있다. 그는 수영계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 전무는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선발에 전권을 쥐고 위원회를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이사는 수영연맹 임원 선임 청탁과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선수들의 국가대표 선발을 대가로 뒷돈을 건네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도 안 돼. 왜 저를 선발했는데 그런 돈이 많아요. 시합 가면 저희가 이렇게 하고 밑에 이름이 다 떠버리고 네. 웬만한 선수가 가보면 뭐 얘가 1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만해가 대부분 뭐 이렇게 그 단체선을 제외하고는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그런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는 서울대학교도 갔어요. 기록의 스포츠인 수영 종목에 과연 부당한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까? PD수첩은 수소문 끝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현직 수영 선수인 홍아민 씨. 작년에 이제 2015년 4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유형 50m에서는 2위를 했고 이제 자유형 100m에서 그 대회 신기록을 깨면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선발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명단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야 명단이 떴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지난해 열린 국가대표 선발 경기 영상이다. 결승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한 홍아민 선수. 옆 레인과 비교해보면 1초 이상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8명 중 8위를 한 옆 레인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것.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서 박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발이 안 됐나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직은 그러시더라고요. 8위를 하시고 뽑히신 이 선수는 클럽이죠. 홍아민 선수는 한때 박이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강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클럽을 나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네가 네 발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웠고 아 그래도 기록 경기인데 내가 기록이 잘 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옮겼죠. 근데 팀을 옮기자마자 바로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떨어졌어요. 많이 화나시겠어요? 그해 홍아민 선수를 제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박이사의 클럽 소속이었다. 명백한 기록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선수가 선발되는데 몇백만 원을 줘야 된다. 또 대표 선수도 몇백만 원 주고 들어갔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대표 선수가 자기 실력으로 되겠다는 것이 그게 주가 되질 않고 어떤 경제력에 의존해서 대표 선수가 되고 상비군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한심하죠. 전 국가대표 감독인 박석기 씨는 한 수영 코치로부터 문서를 건네받았다. 2008년 국가대표 상비군 부적격 선수 선발 명단이다. 순위가 낮은데도 상비군에 선발됐고 심지어 30위가 넘는 학생이 뽑히기도 했다. 박이사가 운영하는 클럽 선수가 8명 가운데 7명. 박이사의 클럽으로 옮긴 후 갑자기 국가대표 상비군에 추가로 들어온 선수도 있었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선수들이 선발되다 보니까 선수들, 꼬마 선수들까지도 우스운 소리로 아무나 다 들어가는 상비군. 또 뭐 능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표팀 이런 소문이 자자했었죠. 국가대표를 실력이 아닌 수영연맹 임의로 뽑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수영 국가대표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 보통 1년에 대회 2개 정도를 선택이 돼요. 그럼 그 2개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뒤집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죠. 국제대회가 아닌 대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조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희준 씨는 부당한 선발 방식 때문에 현재 수영계를 떠난 상태다. 그냥 뭐 1, 2초 차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막 10몇 초 막 이렇게 좋은데도 선발이 안 됐어요. 그 사람보다 잘했던 사람인데 좋은 대학 못 가거나 대표팀 선발되면 너무 힘든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너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시리에 빠지고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길인데 네.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할 것 같은데요. 항의하다가 영원히 대표팀 안 되면 어떡해요. 박 씨는 지금 같은 국가대표 선발 방식으로 제2의 박태환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너무 힘들어 쓰러지는 선수가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연맹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사람들 그 선수들 사기를 이렇게 꺾어버리면 제 마지막 부시 살려갖고 이렇게 일으켜주는 역할도 조금 필요한데 연맹에서 오히려 잘하는 선수를 이렇게 밟아갖고 쓰러지게끔 만들었던 거 이게 너무 화가 나죠. 검찰은 선수 선발 부정비리 핵심 인물로 정전무와 박이사를 지목했다. 박이사는 11년간 정기적으로 정전무에게 상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금액만 2억 3천여만 원.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 박이사가 학부모와 선수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실업팀 넣어준다고 그러면서 그거 보통 계약금도 주거든요. 네. 그럼 거기 뭐 한 절반 빼간다든지 그다음에 월급이 나오잖아요. 실업팀 하면은 네. 월급 나오면 그 월급에 뭐 몇 퍼센트 자기가 가져간다든지 네, 선수들한테도 갈취하고 학부모한테도 갈취하고 다 여기저기.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 PD수첩은 박이사의 클럽 선수를 수소문했다. 지금 그 연맹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좀 여기서 감독님이 좀 하지 말라고 자세를 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줬다는 제보가 있던데.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전혀 없나? 예,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다녀요. 네, 그런 제보가 있던데요. 아이고, 누가 제보했어요. 네? 요즘에 그 시험 관련해서 말이 많길래 좀 궁금해서. 저희 기자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냥 얘기만 한다 그러고 박이사의 클럽 학부모들은 취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전 제일 큰 피해자가 선수들이 제일 선수 선수 피해볼 것도 없어요. 제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불안해. 왜 불안해? 전혀 안 불안해요. 아유 기자 힘들어 진짜. 피곤한 직업이야. 연봉 얼마예요? 연봉 얼마세요? 우리 실업팀 연봉 1억이 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벌리든 나 운동 열심히 해서 대표팀에 오래 있고 세계 선수권 뛰고 이런 게 다 관건이지. 학부모들은 박이사에게 뒷돈을 주었다는 것은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마저 보였다. 뭐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야만 조금만 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냥 깜짝 없어요. 진짜 힘들었어. 앞으로 보세요. 잘 돌아가야지. 아무 이상 없지. 클럽이 잘 운영될 거란 학부모의 강한 믿음. 하지만 그동안 수영연맹의 비리는 판에 박은 듯 되풀이되어 왔다.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전무, 총무 등은 용퇴를 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영계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신인 발굴 꿈나무, 상비군 등 동학의 훈련 비리 의혹. 2007년 서울수영연맹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사건 당시 정전무와 박이사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상납관계는 뿌리 뽑히지 않은 채 더욱 견고해져 갔다고 박석기 전 감독은 말한다. 그 상비군 감독이 뭐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실비 정산을 따로 하는 그런 내용 또 무슨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이 돈을 빼돌리는 수단이 경찰에서 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걸 보고 이런 상황으로 그 묻혀져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 2007년 당시 박태환의 전담 지도를 맡았던 박 전 감독이 비리를 들춰내자 수영연맹은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다고 한다.
결국 수영연맹은 박석기 전 감독을 영구 제명시켜버렸다. 국가대표 감독이자 박태환을 지도한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수영 선수들을 지도할 수 없다. 수영연맹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지만 20년이 되도록 달라지는 건 없었다. 네, 꼬리자리라고 봅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검찰에서만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자체 상벌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체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호영호재하고 잘 지내던 분들이 같이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를 징계를 주겠다는 건지 이제 의문이 가죠. 수영계에서는 이번 비리 사건이 정 전무와 박 이사의 권력 싸움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무라는 자리가 지금 노른자였고 돈을 가져간 건 다 알았어요. 벌써 이게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다 돈이죠. 돈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사들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들이 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나눠가지고요. 소문에는 정전무가 그 돈을 그렇게 잘 나눠준대요. 그래서 다 조용하대요. 근데 그렇게 잘 만들었던 커넥션이 이번에 깨진 거예요. 검찰은 감독 및 코치의 금품 수수 및 상납 관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팀은 500만 원, 대학 입학에는 2억 원을 낸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는 좀 비싸요. 왜냐하면은 뭐 연맹 그 소속 그 팀이 직접 운영하시는 팀이었거든요. 네. 요번에 저희도 이제 기사가 막 뜨고 네. 전무님이 뭐 그렇게까지 되시고 막 그래서 이제 아 진짜로 상납이랑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 신비가 비쌌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좀 돈을 많이 내요. 등질력 하는데 거기다 내 신비까지 내면 한 달에 200이 드는 거니까 선생은 좀 많이 부담되는데 그것 안 간다고 하면은 엄청 싫어하시고 어떻게든 가라고 강요하시고요. 부당한 요구인 걸 알면서도 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걸까? 전문가는 수영연맹이 선수 선발과 징계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 아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그냥 일개 학부모로 봤을 때는 다 돈 내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공견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스틸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소문으로만 떠돌 뿐 그동안 금품 상납의 관행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저희가 다 외의 돈을 전부 다 현찰로 해서 빌렸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는 거는 메신지하고 총선생님 총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총무 엄마 총장으로 네. 들어갔다가 거기에 총무 엄마가 세기 선생님들 코치들을 월급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매달 빌려요. 수영연맹 비리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박 이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러면 고객이 전화기 스위치를 뺀 상태이오니 연락번호를 남긴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그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이사의 클럽이 있는 올림픽 수영장에서 그를 기다렸다. 지금 나온 사람 아니에요? 빨간색? 검은색이요. 이틀 만에 수영장에 나타난 박 이사. 박 이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의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 이사님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MBC의 황승희 PD인데요. 저희 노실한테 노실하고요. 노실한테 돈 받은 적 없으세요? 아 노실이니까요. 수영연맹이 그 비리에 아니 돈 있으시다. 아니 그리고 검사 들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무한테 돈을 줬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총무가 현금으로 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다 가정했으니까 그 얘기 그대로 들으세요. 돈 안 준 그 학생들은 국가대표 선발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니에요. 학부모님 주신 돈을 그대로 정전무한테 다 전달하신 건가요?
검찰에다 얘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시면 되잖아요. 내일 발표한다고 얘기하던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세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떠난 박 이사.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가운데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가장 투명한 종목으로 꼽히는 양궁은 선수 선발을 위해 기록이 가장 뛰어난 정예 선수만 출연해고 또 출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6번 이상의 선발전을 거치며 선발 기간에만 7개월에서 8개월이 드는 만큼 국가대표 선발 공정성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수영 국가대표의 경우 대한수영연맹이 임의로 지정한 두 대회의 성적을 합산하는 등 논란이 생길 여지를 주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결선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라 할지라도 장래성을 보고 상비군 등으로 선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선수들이 특정 클럽 소속에 편중되어 있거나 뒷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돌아 대다수 수영인들이 그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이런 문제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같은 여타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권한 남용, 금품 수수, 선수 선발 문제까지 끊임없이 드러나는 대한수영연맹 비리 앞에 수영인들이 폭발했다. 쌍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참고 있는 것이죠. 이외의 비리도 두 배, 세 배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오라고 누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내려오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고 여기 자리에서. 지도자가 선수가 돈으로 보이는 순간 지도자의 자질을 스스로 의심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뿐 아니라 각 지방연맹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전남과 강원 수영연맹에서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겸 강원연맹 전무 이 씨는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4억여 원의 뒷돈을 챙겼고 다른 간부 2명도 각각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공금 10억여 원을 필리핀과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이 드러났다. 강원도 수영연맹 관계자 3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동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까 전화드렸던 MBC PD수첩 팀입니다. 네, 우리는 아주 원투 쓰리가 다 잡혀갔어요. 네. 네. 이게 저도 보면 계속 인터넷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돈을 많이 갖고 집행을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뭐 돈에 들어왔어? 쓰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데. 네, 네. 아니 그 금액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앞으로 생기는지. 네. 핵심 인물이 모두 체포돼 행정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노골적으로 전화하는 거 집에까지 전화하는 거죠. 왜 인사를 하러 오지 않냐. 근데 그 뜻이 이제 인사하러 올 때 빈손으로 다들 가지 않잖아요, 학부모가. 정민호 선수에 의하면 대다수의 감독들이 선수들의 월급 일부를 떼간다고 한다. 그 비율도 정해져 있었다. 그 연봉 만약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10%를 떼어가요, 커미션 스스로. 본인이 뭐 그 실업 연결해줬다. 예. 네. 근데 사실 소개해준 것도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가 없으면 그 클럽도 존재하지가 않는 건데 선수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선수 가지고 장사하는 감독님이 계약을 이렇게 약간 성사시켜 주시면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요구를 하셨죠. 계약을 해주시면 그 감독님이 연루돼 있는 거랑이나 뭐 지금 이나 도청 이런 쪽으로 넣어주시면 프로를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실업팀 입단을 주선해준 명목으로 선수들의 계약금이나 월급 일부를 상납받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주장이다. 1년이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네. 1,200 정도 되거든요. 우수 선수 지원비가? 네, 네. 훈련 수당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얼마겠습니까, 1년이면. 1억이죠. 지난 7년 동안 이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돈을 얘네들 만져본 적도 없어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감독에게 자신의 통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 나가고 이제부터 이 통장에서 만들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얘네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받는데 이게 얼마씩 1인당 들어오더래요. 입금은 어디로 됐어? 인출은? 자기 거로? 그거는 이제 비디숍 제작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거래 내역. 인출자는 한 실업팀의 감독으로 확인됐다. 선수 지원비가 입금될 때마다 이를 자동이체로 빼간 것이다. 반대편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몸을 사귀는 이유가 자기네들도 은근히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면 그 실업팀에 갔을 때 커미션. 커미션 먹는 10% 커미션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납 구조는 수영 종목뿐 아니라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구, 다이빙 등 수영계 전 종목에 걸쳐 존재한다고 한다. 지난해 싱크로나이즈드계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온 한 사설 클럽의 감독이 구속된 것. 그녀는 대한수영연맹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부문 상임이사였으며 학부모들에게 국가대표 선발 명목으로 총 2억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이사의 팀에서 6살부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시작했다는 세형이, 딸을 위해 세형이 엄마는 팀 총무까지 맡았다. 오전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700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그날 저에게 400만 원밖에 없어서 400을 빌려드렸는데 그 후에는 여러 번 있었어요. 목돈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정해진 레슨비 이외에도 가끔 사례비조로 돈을 더 얹어보냈지만 김이사는 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빌려달라는 명목이었지만 김이사가 돈을 갚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낸 돈만 총 1,400여만 원. 금전적인 부담을 느낀 세영이 엄마는 이후 레슨비 외에 돈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네에 병원을 다녔는데 뭐 2, 3개월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병원 원장님께서도 큰 병원을 가보라고. 선배들과의 관계 때문에 세영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점점 늘어갔다고 한다. 다른 아이의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세영이가 그런 일이 있었대. 단순히 그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군기를 잡은 거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데 선생님이 세영이가 왜 이렇게 버릇없지? 너 뭐했어? 대학생한테. 너 쟤 똑바로 못하게, 똑바로 교육 안 시켜? 그런 식으로. 그 사실을 알고도 세영이를 계속 그곳에 보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 클럽과 관계를 끊기 위해 김이사를 고소한 세영이 엄마.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부터의 않은 그 기간부터 아이가 불이익 당한 부분하고 중간 중간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뭐 더 들어가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네. 세영이는 현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그만두고 유학을 떠났다. 최연소 유망주의 꿈은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물거품이 됐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아기 때부터 지가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그렇게 국가대표 되겠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럴 정도로 싱크로나이즈 좋아했는데 그리고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꿈을 포기한 거잖아요. 미안해서요. 세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김이사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대학 입시를 명목으로 선수 부모들에게 7천여만 원을 받은 김이사. 제작진은 고소에 참여한 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용도로 달라고 하고? 최대 교수님 인사한다고. 서류 접수를 다 했는데 필요한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한 상태인데 그 교수님들한테 그 우리 클럽에서 학생이 들어가니까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합격 여부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인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인사면 그냥 조용한데 식사나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게 관례였다. 어머니는 제가 금액을 적게 부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입학 여부와 관계가 없다면서도 김 이사는 처음에는 2천만 원, 나중에는 깎아서 8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교수에게 인사비를 건네야 한다는 김 이사의 말을 은지 엄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다음부터는 빚독초 가듯이 계속 전화가 왔어요.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김 이사의 독촉에 할 수 없이 돈을 건넨 은지 엄마. 인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보냈지만 이 돈은 교수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왜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걸까? 그러면 지금 이게 300, 300, 200으로 혹시 나눠서 보내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네, 주기 싫어서. 이제 300 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면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들어갈 아이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제는 체대를 입학할 수가 없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잠이 안 들어. 나 때문에 다른 아이까지 피해를 주는 건가. 김 이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며 그녀를 법정 구속시킨 상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이사는 제작진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아,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죄송합니다. 아, 혹시 그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나요? 아, 지금 변호사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또 그 사건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진과의 연결고리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당시로선 여의치 않았음을 털어놨다. 그 나이는 그 나이에 있는 거 그 수사인데 네. 그때 우리가 저기 방해 공작이라 할까 뭐 반대해서 걔들이 네. 엄청나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 부속시킨 걸로 끝났죠. 수영연맹 측이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해요. 김 이사는 수영연맹 정전무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가 받은 돈이 혹시 정전무에게 상납하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 이 엄마들 회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분을 엄마들한테 보스님이라 그래. 저희 보스님. 네, 저희 보스님께서 뭐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에 좀 도움이 되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엄마들한테 돈을 걷고. 정전무의 그늘 아래 김 이사는 대표 선수 및 상비군 선발 등을 좌지우지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단 한 팀만을 내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 저희 딸 들어 지금 시합을 이제 뛰지 마라, 뛰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대회는 뛰지 마라, 다른 애들한테 메달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아시안게임은 결국은 한 팀이 나와서 한 팀이 된 거예요. 팀에서 너네들은 올림픽을 보내주겠다. 너네들은 아시안 게임을 보내주겠다. 미리 다 이렇게 자기 팀 선수들을 다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아시안 게임 선발전 출전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김 이사 클럽 소속 한 팀만이 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을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 잘하는 애들이 못 나가고 정말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때 그렇게 최하의 경기력을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최하. 그 결과 9개 국가 중 6위,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듀엣 종목에서 메달을 못 받은 것은 단 두 번뿐이다. 그런 코치들은 솔직히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라는 게 이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정치다. 네? 경기력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아시안게임을 한 달 앞두고 담당 코치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그건 경기력에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자기네 눈밖에 나고 자기네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재미를 시켜서 추방도 시켜요. 심판의 채점을 통해 점수를 매기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김의사의 입김은 심판에게까지 향했다. 자기 클럽 선수들이 대표로 선발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제일 저희가 이제 좀 상처를 받았던 시합은 대표 선발이었나? 그때 이제 자기가 징계까지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장 선발이었나? 이제 그때도 높게 들었어요. 자기는 선수가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높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 할 때 우리가 기준점 잡은 것보다 1, 2점 이상 높게 들거나 낮게 들면 너희들한테 징계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들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전방위적인 비리가 드러나자 지난 10일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뭐 저 회장님이 네. 그 지상 그 언론에 비친 얘기 보면은 네. 사퇴를 하겠다,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회 때 이번에 이제 그 한라베 대회 때 임원 총 사퇴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법원에. 법원에서 이제 그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유무죄가 나야 연맹 차원에서도 상벌 관계에 대한 걸 뭘 이렇게 취급을 하지. 네. 전문가는 이번 수영연맹 비리 사건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연맹 운영 방식이 불러온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 또 이것이 최근 2, 3년 사이에 수영연맹임을 잘못해가지고 발생했다기보다는 길게 보면 한 수십 년 이상 한국체육계에 누적된 관행, 구조, 이런 폐쇄적인 어떤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상처가 도드라난 거지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행정을 공개한다든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육인들 혹은 체육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위기가 오게 되니까 철저히 이걸 차단하면서 선후배 질서 중심, 군사무도적 질서 중심으로 계속 고착해 오다 보니까 대한수영연맹의 비리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동안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박태환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선 대한수영연맹과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영연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직접 연기 요청을 하면서 청문회를 함께 준비하려던 대한수영연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맹은 당초 예정됐던 27일에 맞춰 비행기표까지 끊어놨습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박태환의 리우행은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7월 18일까지 한국선수단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맹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죠. 상위 규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령 연맹 규정을 바꿔서 국가대표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대회를 나가고 강화훈련에 참가하려면 대한 측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규정이 안 바뀐 상황에서는 저희가 현재 기준상으로는 승인해드리기 어렵잖아요. 네, 저희 규정상으로는 결격이니까 현재까지는. 네. 대한 체육회랑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3월 말에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검토한 게 일단 잠정 보류가 되고 통합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됐거든요. 국가대표가 꿈이었던 최연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 세형이 만약 어른들의 이권 다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싱크로나이즈가 전부인 줄 알고 세형이 그랬어요. 싱크로나이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과 인맥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선수 선발 방식 없이는 한국 신기록, 세계 신기록도 나올 수 없다.
다들 크게 바라는 거 없고 그냥 공정하게 대표팀 선발이나 운영이나 다 공정하고 공급 횡령 안 했으면 좋겠고. 수영연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번 대한수영연맹의 비리를 취재하면서 제작진이 만난 한 수영선수는 한번 수영연맹이 눈밖에 나면 선수 생명이 영원히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역시 자식의 미래에 생사 여탈권을 쥔 연맹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이렇게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한 것을 보면 그간 이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2의 박태환이 탄생하길 바라는 것이 헛된 꿈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들을 시점입니다. 지난 2007년 수영연맹이 비리 파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연맹 전무이사였던 정모 씨는 기소 유예로 면제부를 받았고 총 14년이나 전무로 자리를 지키며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성장했습니다. 검찰이 경영,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 이어 수구, 다이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수영계 전반의 모든 부정과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퓨처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